구룡포에 오시면 꼭 드셔야 될 게 이맘때 오시면 대게 드시고. 대게. 그리고 과메기 드시고. 아, 과메기. 네. 그리고 모리국수. 아, 모리국수? 저 네. 모리국수 몰라요. 네. 모리국수라는 게 있어요? 모리국수가 여기 구룡포에만 있는 음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기대됩니다. 오. 야, 어우, 수박, 박수를 한번 쳐야겠어요. 야, 이 안에 구룡포항이 다 있네요. 네. 진짜. 네. 그냥 한번 먹어보자. 네. 느끼세요, 여기도 있네. 이건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맛이? 어, 이게 좀 특이하다. 그죠? 네. 근데 이게 반건조한 그런 특유의 요 위치가 있어요. 아무 양념 없이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되게 좀 기름져요. 고소하고. 이게 사람의 식성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이걸 누군가는 고소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비리다고 생각할 것이고. 고소해. 네. 우린 고소해. 네. 아 이거 세트로 먹어야지 맛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딱 이 계절에 나는 것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네. 오히려.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러게 더 나아요? 맛있게.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싶네. 도심에서 과메기 집 갈 때 뭘 보냐면 과메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곁들여 나오는 야채들이 얼마나 싱싱하냐. 네. 미역 자체도 이거 지금 이게 미역이죠? 네, 미역. 와, 미역도 어마어마해 이게. 아, 미역 자체가 오동오동하니. 네. 기가 막히네. 경상도 사람들은 쫄쫄이 미역이라고 해요. 국방계 미역. 잎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 두터워가지고 육질이 아주 말씀하셔도 오독오독하게 씹히는. 와 미역도 어마어마해 이게. 진짜 신선해요. 와 미역이 이렇게 맛있나? 희한하네. 오독오독해요 이게. 네. 와. 기분 좋은 정도의 요즘은 이런 과메기도 도심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모든 음식은 또 산지에서 먹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게보다는 우리 과메기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게가 좀 외로워 보여요. 응? 기다려. 대게는 그냥 이렇게 딱 잡아서 먹어야 된다. 대게는 이렇게 딱 삶고 나왔을 때 여기 지금 살이 얼마나 차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살수율이라고 하는데. 살수율? 네. 우리가 아. 박달대게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박달대게는 이 살이 차 있는 정도가 80% 이상 되는 박달대게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셔보셨네. 아니, 자기가 열려요, 이렇게. 오, 이렇게 나오게끔 해놨네. 손질이 안 돼 있구나. 저도 껴야 네. 되겠구나. 교수님이 잘하신 게 아니라 주방에서 잘하신 거예요. 주방에서? 이야, 되게 짧아요. 아, 맛있겠다, 이거. 자, 그리고 사실은 이쪽 부분은 뭐가 있어요? 집게다리. 집게다리가 좀 술입니다. 네. 지금부터 5월까지 딱 맛있어요, 지금. 야, 대게살이 달다는 게 이런 거네. 아니, 이거 어떡하죠, 근데? 아, 세 분 드십시오. 아니, 이거 어떡하죠, 근데? 아, 세 분 드십시오. 3개밖에 없어서. 네, 세 분 드십시오. 먼저 잡은 임자거든요. 예, 드십시오.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어, 이거. 아, 저는. 예. 자, 요거. 아이. 하나. 아, 인정했습니다. 진짜로. 왜요? 제 내장을 좀 약해서. 전혀 그렇게 사람 너무 괜찮아. 진짜 내가. 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기록해 놓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 하나 만났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거 되게 맛있어.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신사동에 전문 거리도 있잖아요. 간장게장. 아, 그 간장게장이 전문 거리. 와, 이게 바다 향이 확. 와, 느껴지십니다. 와, 이거 꼭 드세요. 퍼 드십시오. 아, 근데 저런 건 뭘까요? 오징어 식혜. 아, 오징어 식혜. 혹시 가자미 식혜 드셔보신 적 있나요? 네, 가자미 식혜입니다. 가자미 식혜, 명태 식혜 있는데 오징어로 여기는 식혜를 만들어가지고 오징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대박.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예, 나 오징어 식혜는 안 오징어 식혜 한번 줘보시겠어요? 긴장하고 싶어요. 여기서 댁에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아. 우리 배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대박. 오징어를 배에서 직접 잡으셔가지고. 구룡포가 오징어 제일 그렇죠, 많이 나요. 예. 아, 구룡포 오징어 제일 많이 나요? 울릉도보다 구룡포가 더 많이 나요. 오징어는 울릉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룡포라. 그쪽에서 많이 말리는 거고. 아, 그렇군요. 네, 오징어 시키는 건데 처음 먹어봐 이거 뭐. 맛있다. 오징어 동은 최상급이라고. 그죠? 공깃밥 감동 맞아, 감동 맞아. 아니 공깃밥 두 개 맞아. 그동안 오징어 식혜를 왜 안 먹었나? 이걸 밥 없이. 이건 밥도둑인데? 와. 맵기 정도도 딱 맞고. 네, 너무 좋은데? 이게 좀 무말랭이 같이 들어있네. 무말랭이 같아. 네. 그 오징어 씹는 맛하고 무말랭이 씹는 맛이 네. 다른 꼬독꼬독함이. 두 가지의 꼬독함. 두 가지 꼬독함이 있어서. 진짜 맛있습니다. 아, 처음 먹어봤습니다. 약간의 발효가 살짝 됐는데. 네. 그게 정도가 딱 살짝 톡톡해요. 네, 입에 아주 침이 고이는 먹으면서 침이 고이는 그런 오징어를 주고. 압도를 해버리네 얘가. 이게 보통 식혜가 뼈가 있는 생선들은 아무리 잘 삭혀도 뼈를 씹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오징어는 그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말린 무말랭이랑 이 식감이 딱 어우러지는 그렇죠. 데다가 이건 그 식혜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입문하기에는 이 이상 좋은 게 없는 거 같아요. 오징어 식혜 너무 맛있는데? 사실은 이 대게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3등이야. 예, 3등이고, 갑자기 3등이고 2등, 1등. 내가 2등이고 갑자기 오징어 식혜가 1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상하지 않아야지만 이렇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기대도 안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근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드셔야 할 것이. 뭐가 또 남았어요? 아, 네. 그거! 모리국수라는 거. 네. 근데 여기도 있어요? 네. 뭐야? 모리국수라고요, 이게? 어. 국수 자체가 다른 건가? 국수도 다르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한번 네. 보시면 대게 들어가 있고 대게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뭐야, 이거? 전복 아니구나. 아기네, 아기. 어. 네. 아기 들어가 있고 네. 특히 아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 대박, 이런 국수가 있어요? 네. 국수도 보시면요 국수가 굉장히 두꺼운데요? 칼국수면 두꺼운 아니 모리국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죠? 이거? 모리국수는 이제 배가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잡은 생선들은 전부 그 공판장에 넘기죠. 예. 근데 이제 넘기다 보면 이렇게 남는 생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모아서 이렇게 어부들이 여기 식당에다가 밥값 대신 이제 생선들을 드린 거죠. 예. 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드립다 다 모아가지고 어허. 끓인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뱃니라고 들어와서 딱 먹는 국수였네요. 한국의 음식. 한국의 음식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구룡포의 이 뱃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럼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신기하게도 이건 진짜 다른 동네는 없습니다. 모리국수 얼마예요, 이거? 2만 원, 4만 원이네. 근데 들어간 해물의 뭐 종류나 양을 생각하시면.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 괜찮은 거네요. 그리고 모리국수는 절대 개인별로 안 나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경상도 사투리로 모디 앉아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아, 모여 앉아 먹어라. 네. 모디 앉아 먹어라. 네. 모리국수. 야, 한번 먹어볼게요. 야, 감칠맛이 끝내주네 이게. 들어간 이거 맛 없을 수가 없네요. 네. 그죠? 아, 국물이 시원하네요. 국물 자체가 이게 맛 없을 수가 시원, 없어. 매콤 시원. 여기 작가분들이 이거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맛 없어 이게? 저런 저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대게탕하고 아구탕에 네. 국수 마른 거거든요. 네, 네, 네. 맛 없으면 이상하지 이거. 희한하다. 아, 우리가 아구살을 이런 걸 저한테 주셨어요. 또 맛있어요. 약간 친데레세요. 네? 표현 안 하신데 이렇게 아구살 이만한 걸 날 넣어줬잖아요. 이거 봐요. 살그머니 애정을 담아. 아 진짜 이거 진짜. 느낌 어떠세요? 모리국수. 근데 얼핏 칼국수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해산물이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맵지도 않고. 네. 얼큰한 칼국수인데 칼국수는 진짜 저리 가라죠 이건. 국물 자체가 칼국수 맞춰지면서 예, 약간 칼칼함도 있으니까 저같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육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딱 먹자마자 눈이 번쩍 띄네. 딱 오는 거예요. 네. 이건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